있어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은 이유. 지난번에 첫 번째였고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럼 나름대로 그럼 한국이 이렇게 제가 뭐 국가 경제를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들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나은 것 같아서.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라고 또 나름대로 해결 방안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www.fiil.kr 해서 웹사이트예요. 여기 광고입니다. 선전. 우리가 팀 주피터가 뭘 하는지 요걸 좀 보는 거예요. 널찍한 코딩 놀이트. 그래서 pil.kr FILL이 아니라 FIIL이에요. I가 가운데 두 개가 있습니다. .kr 해서 코딩 놀이터 해서 요몇 가지 쭉쭉쭉 사이트를 뒀습니다. 뭐 상당히 사이트 내용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한달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 뭐 완전 시장이니 뭐니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요 항목들이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잉여 비용 그러니까 잉여 비용 개념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은 이윤과 그리고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합쳐서 이게 중국은 100만 원이고 마찬가지 자동차 가격입니다. 특정 자동차 크기의 자동차 가격이 한국은 비용 합해서 150만 원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윤과 원가는 같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같다고 상정하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의 국제 시세는 같잖아요. 그리고 오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오일의 국제 시세도 같으니까 원가는 같은 거죠. 그죠? 이윤도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 비용에서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비용 차이가 얘는 100만 원이고, 아니,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이고, 150만 원이니까, 이 50만 원만큼의 차이가 비용에서 난다고 보고, 그 비용, 이 50만 원을 잉여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잉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품질과 크기의 상품, 같은 품목, 품질과 뭐 사양이라 그럴까요? 사양의 두 상품이죠. 간 가격 차임. 그래서 두 상품이라 그러면 두 상품. 어느 한 국가에서 생산한 특정 품목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그 품질과 사양이 같은 특정 품목의 상품과 그리고 국제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최저 가격입니다. 가격 간 차이.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특정한 300km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 가격이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자동차가 뭐 중국에서 생산했던, 일본에서 생산했던 거기서는 그걸 100만 원에 판매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가격 차이 50만 원날거 아니에요. 50만 원이 바로 잉여 비용입니다. 뭐 어떤 의미가 되시죠? 요 잉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소화하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코딩하는 게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PL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번 달까지 작업을 해서 이걸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트는 주소는 연결했어요. 일단은 뭐 오픈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했어요. 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작성한 게 여기 주소에 링크를 했습니다. 링크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코드 각각의 코드를 추가해서 코드는 이제 기스에 올립니다. 기스에 올려서 빠르면은 이달 말이고 늦더라도 3월 중에 정식으로 오픈하는데 정식으로 오픈할 때는 이 사이트가 아니고 여기 사이트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구글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만든 거고, 실제 사이트는 별도의 서버에서 별도로 돌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뭐뭐 이용 뭐뭐뭐 이렇게 시리즈를 해서 몇 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올렸던 어떤 잉여 비용, 이러려고 해야 되나요? 잉여 비용을 제거할 기술적 방안. 네. 이거는 잉여 비용. 잉여 비용을 최소화할 기술적 방안. 요걸 한번 코딩을 해보자. 코딩.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있다 그러면, 회계사를 코딩을 해서 전자동으로 자동화 하는 거죠. 재무회계를 자동화. 자동화. 그러면은 한국에 회계사 예를 들어서 3만 명 있죠. 3만 명 있고, 세무사가 1만 명. 세무사는 살짝 8천 명쯤 돼요. 0.8만 명. 8만. 0.8만. 0.8만. 그럼 3만 8천 명의 세무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자동으로 바꾸는 거죠. 세무회계 및 세무를 전자동으로 바꾸는 거죠. 전자동으로 전환.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품 가격을, 한국산 상품 가격을 줄일 수가 있는. 하향. 마찬가지,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약국, 약사도 자동화할 수 있죠. 약국과 약사. 약사를 자동화. 약국 자동화입니다. 약국 업무. 전자동으로 전환하면은 또 그에 상응하는 상품과 그만큼 한국산 상품의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가 있고, 약국과 약사뿐만 아니라 뭐 읍면동 사무소,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등등도 마찬가지 행정을 자동화하는 거죠. 정부의 행정, 행정부라 그럴까요? 행정부를 전자동으로 전환하면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을 하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재반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쭉 있죠. 의료, 교통, 물류, 법원이라든가 등등을 한번 실제로 자동화하는 코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본에 이미 코딩을 했고, 작년에 코딩을 해서 제가 글로벌 화폐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국적 화폐를 어떤 자산 기반의 화폐로 자동화함으로써 그만큼 또 금융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자동화할 수가 있고, 보험도 자동화하고, 증권 시장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다 자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 산업은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이 아니라 상품의 비용입니다. 상품의 비용 요소예요. 일뿐입니다. 그죠? 근데 서비스 산업 자체는 다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들은 그럼 당장 뭐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발자인 우리가, 제가 생각할 일은 아니죠. 어쨌거나 또 그렇게 한다는 것,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코딩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행정부를 무인 행정부, 무인 도청으로 뭐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단지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시청도 전자동으로 코딩해보고,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도 전자동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거지. 그걸 실제로 현실에 적용을 하겠다, 막 한다 이런 건 아니죠.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바로 할 수도 또 안 되죠.